세계보건기구는 최근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감염 중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했지만 이들 국가는 이에 대응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라이어수스 WHO 사무총장은 11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진행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확진 사례 하나가 나와 많은 접촉자 추적이 이뤄졌고 술집과 클럽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우한에서는 봉쇄가 해제된 이후 첫 번째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독일도 규제 완화 이후 확진 사례가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도 세 나라 모두 확진 사례의 재발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감염증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봉쇄 조치를 천천히, 꾸준히 해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봉쇄 등 강력한 공중보건 조치를 완화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계속하는 한편 극도의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일과 한국이 현재의 집단 감염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아 판케르코버 WHO 신종질병팀장도 이들 국가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굳세게 버티고 긴장을 풀지 말며 방역을 위해 지금 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에서 19일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 대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WHO는 다시 한번 공을 회원국에 돌렸다. 스티븐 솔로몬 WHO 수석 법률관은 WHO 사무총장은 대만을 총회에 초대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는 회원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가 감염증으로 인한 신분 노출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한라인 개설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감염증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시는 인권단체와 협력해 감염증 인권침해 예방 한라인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신변 안전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10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확진자 수는 64명이다.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수치다. 경기 23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이다. 시는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한다. 또 관할기관 이외의 사안에 대해선 인권단체 상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연계 지원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이태원 인근 방문자 확진자 밀접 접촉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시는 동선 공개에 있어서도 실제 방역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는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들과 협력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박 시장은 배제와 혐오는 감염병과 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은 바로 연대와 협력에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이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인 지금의 상황에서 비난과 혐오 표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 검사를 받았더니 신변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소문들을 실제로 확인해보면 사실무근인 것들이었다며 이런 허위 정보들은 검사를 꺼리게 만들고 결국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짜 정보가 있을 경우 서울시로 제보해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시민들은 내 가족과 동료,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